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을 했을 겁니다. 전산 조작이나 이런 작업을. 그리고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인쇄한 것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일 양일 사이에 랜을 다 연결해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투표소에 있는 투표 분류기 단말기하고 똑같은 그런 설비들이 투표소 주변에 아마 있을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고 나면 여기서도 뭡니까? 찍찍찍찍찍찍 이런 프린트로 프린트가 되고 또 그다음에 하면 또 찍찍찍찍찍 프린트 되고 그다음 나중에 다 모은 다음에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저는 지금까지 높게 봐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멀리서 무슨 뭐 중국 공산당이 협정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여러분들 다 이 작업을 투표소에 가까운 국내에서 작업을 다 했을 것이고 일부는 여러분들 인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가 볼 때는 프린터도 동시에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씩 투입을 목표로 사전투표지 목표값 630만 표를 달성하려 노력했지만 461만 표 투입에 그친 이유는 무엇일까? 차이가 168만 표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작업을 했을까? 그리고 4박 5일 사이에 투입하는 종이 위조 투표지는 어디서 만드는 것일까? 저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현장을 바로 잡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그냥 현장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작업, 어느 장소에서 그 작업을 했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항상 의심하는 것은 임시사무소를 항상 의심을 해온 겁니다. 임시사무소를 이제 의심을 해왔는데 뭐 지금도 이제 확실한 건 아니죠. 확실하지 않은데 앞에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표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야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전투표율 31.28%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1시간 동안 여러분들 192,372 표를 다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전산상으로. 예. 그러면은 예, 시간당 사전투표 사전표 선거인수 가운데 0.43%를 계속 집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어디서 했겠냐 이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황교안 전 당대표께서 22대 총선 속보 투표지 발급기 오작동 문제 인천 남동구 만수이동 황 대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은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오작동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카톡을 보낸 겁니다. 공 박사님 이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의심해왔던 것처럼 임시사무소에서 조작표를 만들어 넣고 있음을 추측합니다. 함께 만들 거라고 난 보거든. 똑같은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을 거로 봅니다. 거기서 한쪽은 이런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고
전산 조작 이러면 진짜 진짜 가짜 찌리릭 진짜 진짜 가짜 찌리릭 이렇게 이릅니다. 계속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연락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바실라 TV의 조슈아님이 들어오셨구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좀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렇게 됐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가한 것이 투표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투표지 발급기 음성 메시지에서 계속해서 투표지가 발급되었다고 멘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관인이 투표소에는 투표지가, 투표용지가 출력이 안 되는데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띵동 투표지 발급되었습니다. 띵동 투표지 발급되었습니다. 투표소에는 여러분 투표지를 발급받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 이 지금 대목을 캡처하셔가지고 황교안 전 당대표 저 TV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없는데 투표지 발급기 음성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멘트가 투표지가 발급되었습니다. 딩동 투표지가 발급되는 딩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데 거기가 여러분 의심받는 겁니다. 그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투표 사무요원이 급히 그걸 끄더라는 겁니다. 그걸 녹취하려고 여러분들 참관인이 갔더만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투표지 발급기에서 계속해서 투표지가 발급되었으나는 음성이 흘러나오다. 한 분이 보내신 글입니다. 급합니다.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면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었다는 멘트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사전투표용지가 발급이 안 되어도 투표용지가 발급되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투표 참관인이 녹음을 하려고 투표관리관 직원이 있는 대로 이동하니까 직원이 소리를 딱 멈췄다고 합니다. 그 후 제보자가 다른 곳으로 가니까 또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직원이 또 그 소리를 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직원은 사라지고 여자 직원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전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반드시 녹음을 하시고 이의 제기를 하시고 경찰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의심해 왔다는 겁니다. 초창기에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하고 이러면 항상 이 개통도 같은 걸 연구할 때 다 연결되어 동시에 단말기나 투표지 분류기가 다 이런 프린터기가 똑같이 CS로 마련돼가지고 작업이 여러분들 함께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 조슈아님이 긴급건으로 통화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방송 마무리하고 이것만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 방송 조금 이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술적으로 더 잘 알 거니까 의논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복귀를 해가지고 굉장히 힘이 좀 많이 되겠네요. 자, 이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 선관위 임시사무소 설치 이유 뭐 이런 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오늘 그냥 문제 제기 수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